꼰대 체크리프트? 뭐야? 기도 안 차네 진짜. 오, 여기는 여긴 어디고? 뭔데? 꼰대 체크리프트? 뭐야? 기도 안 차네 진짜.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한다.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니다.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배워본 적은 없다. 배워본 적 없어. 오케이 끝났어. 자 이제 결과 알려줘. 뭐? 이번에 이제 뽑으시죠. 저거 가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가끔씩 보면 제 자세가 꼼꼼하잖아 지금. 제가 꼰대야 제가. 자 뽑아볼게. 라이브 70080? 이것도 아닌 거 알아. 런앤저 4050 뽑았어. 이게 뭔데? 버킷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 예. 자, 런앤작 4050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40대, 50대 분들의 재직하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본인의 경력을 살려서 트렌드한 그런 직무 교육을 보완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이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총 5개 직무 과정으로 마케팅 과정이 있었고요. 재무 회계, 영업 유통 과정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저희는 50플러스 유튜버 유명하신 분이죠? 예, 지금 잠깐 와 계세요. 잠깐 일하세요. 아, 예, 예. 곧 유명해지려고 예, 하고 있는 버킷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전직 조언 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걸 하고 싶으십니까? 금융업 30년 했기 때문에 이거랑 연계해서 뭔가 창업 내지는 뭐 이직 전직 이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공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이템을 잘 접목 융화해서 뭔가 새로운 멋진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목적이 창업을 원하는 중장년이라든지 또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강사님을 뵙고 인터뷰를 잠깐. 퇴직한 중장년분들의 취업 지원 컨설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런앤작 4050 전체 다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2회차 때 이제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네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 어떤 전문성? 오, 뭐 대단들 하시죠. 이름만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출신 분들. 네. 국내에 뭐 제1금융권, 중소중견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에서 15년, 많게는 한 30년. 그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했다고 뒷방으로 물러날 나이는 아닙니다.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쪽에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아셨죠? 연계에서 제 얘기 손 들어보세요. 8개에서 15개. 오, 두 분 계세요. 16개 이상. 3개까지는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 정도면 뭐 경기금보다 경기 가장 고민이 MZ분들 정성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김세경 주임입니다. 신민주 선임입니다. 버킷걸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반복되는데 재밌는 일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늘 반복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내재되어 있는 열정을 깨우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십시오. 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 꼴배기 싫다. 지각만 아니면 뭐 일찍 출근한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아, 저는 제가 사무실에서 제일 늦게 출근하기 때문에 이제 옷을 이렇게 막 정리하고 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마시고.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틀리네요. 아 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대답이 됐을까요? 예 본드님.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버킷맨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이제 성실한데 성실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저희 회사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자신만의 그 핵심 역량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어쨌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후 계획이요? 네. 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상 질문지를 본인이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써놓고 많이 여러 번 읽고 연습을 하시는 게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답변을 두 갈씩으로 하고 그 뒤에 근거라든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안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무슨 회사인가요 여기는? 저희 회사는 무한 상사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모든 업무를 완료해서 결제를 좀 받으러 알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끝났어. 얼마인지야? 일단 추웠고 출근길이 이분들의 열정이 대단해. 뭐 교육 듣는데 면접을 봐야 돼. 그 사실 자체가 놀랍고 제2의 인생을 두리뭉실하게 설정하신 게 아니라 이전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으로 이제 교육을 들으러 오신 거지. 참 영감이 많이 받았어 그분들에게. 오늘 담당자 오늘 고생했어. 오늘 좋네. 보게 볼까요? 안 몰라 씨. 오늘 취업 준비하느라 양복도 이쁘게 입고 왔는데 나도 MZ처럼 인생 내 것 좀 찢으러 가봐? 예, 본대님. 끝! 어서 오세요, 이제. 아,